간맨 에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가 다를까? 제가 코끼리를 처음 본 것은 어릴 때 서울 창경원에 갔을 때입니다. 그 후 30대 중반 무렵 다니던 회사가 보내준 해외여행 중 태국에 갔을 때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자원자들이 누워있는 사이사이로 거대한 코끼리가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를 실제로 접촉해 본 것은 몇 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 일행과 함께 코끼리를 직접 타보는 일정에 참여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둔 몇 번의 체험만으로 제가 코끼리를 다 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비슷한 예로 눈머니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빗대는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반응은 어? 이거 뭐지? 였습니다. 이미 믿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 구절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거꾸로 읽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이미 부름받은 성도들이 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게도 바울처럼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런 연장에서 아침에 아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핵심임이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3절. 제 기억이 맞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사람은 바울이 유일합니다. 위 본문에 의하면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에서만 나타난 특징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자 주님을 앙망하며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에 있는 복음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그 부활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자신의 복음의 내용에 포함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추구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들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성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더 인정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정되셨다는 말은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던 그분의 인성이 부활로 다시는 죽지 않는 인성이 되신 것을 함축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바울의 복음 이해에 중요한 토대가 됨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써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은 물론 그 생명이 자라서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를 자신의 복음에 포함시켜 전파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거듭난 이들도 바울의 복음이 필요했고 또한 그의 복음으로 성도들이 견고하게 된다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또한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다고 말한 후에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전파자로 세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위 구절에 소개된 바울의 복음은 죽음을 없애버린 부활,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 생명이심, 썩지 않음을 포함합니다. 위 구절에서 제가 새삼 주목했던 부분은 썩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결국에는 썩어집니다. 심지어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위 말씀은 부활이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의 죽음이 점차적으로 삼켜져서 우리의 인성도 주님의 부활하신 인성처럼 썩지 않는 존재가 됨을 함축합니다. 오, 이 어떠한 영광의 소망인지요. 사실 이런 약간의 축으로 제가 바울의 복음을 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두의 글처럼 그저 코끼리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만져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축을 통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바울 복음의 특징 몇 가지는 제 안에 확실히 새겨졌습니다. 일반적인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했다면 바울은 그것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강조했고 전자가 죄 문제에 주목했다면 바울은 그와 함께 죽음의 문제를 포함했고 또한 전자가 각 개인의 구원을 다뤘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맏아들과 그분의 많은 아들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구원의 단체적인 방면을 자신의 복음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복음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단체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복음입니다. 오 주님, 바울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